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월간 카페탐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머 심슨이 안 잘리는 이유? 당장 사장실로 와요. 사용수 들어갑니다. 젊고 친취적인 이사님께서 오셨구만. 회사 망신시킨 거 생각하면 당장 자르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않겠네. 왜요? 내가 몇 살로 보이나? 글쎄요, 102살? 81살밖에 안 됐어. 믿기 힘들겠지만 어렸을 때는 나도 붉은 빛이 감도는 멋진 금발 고수머리였네.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엄청 스타였지. 4학년 때 털 뽑힌 닭처럼 대머리가 되기 전까지는 나도 대머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잘 알아. 그래서 자네를 원래 일터로 복직시키기로 했네. 에?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어서 나가! 대머리라서 살았다. 차라리 대머리 안 되고 해고될래. 대머리들끼리 혹시 근데 정말 통하는 게 있나요, 현실에서도? 만나면 박치기로 인사하지 않음? 뭐뭐뭐뭐뭐뭐뭐? 너 그 말에 감당 가능한 거야? 포유류 자격 탈락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좀 너무하지 않아? 잠자는 통강을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내려놔야지. 그래, 침대에 내려놔야지. 내 방금 뭘 본 걸까? 저 꺄악 하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또 역방향으로 틀어버리는 줄은 몰랐네. 아니 그대로 내려놓은 게 엔딩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디지몬은 위험하다. 갑자기 뭔 소리야. 우리의 친구인데 어린 소녀가 진화해서 누님이 되고 내가 계속 돌봐줘도 되는 거 맞겠지? 아직 유령기처럼 행동하는 엔젤 우먼. 마스터 목욕하러 가자. 엔젤은 들어가서 백세할게. 성적으로 위험해짐. 이걸 이런 식으로 망상해가지고 성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네가 제일 위험한 거야 이 미친 자식아! 동물 피규어 모음. 오. 아니 안쪽은 보이지도 않는데 안쪽 다리는 어떻게 구현했지? 이것도? 아. 컵에 걸어놨어. 비둘기를 탄 비둘기. 비둘기를 탄 비둘기. 앉아서 자는 고양이. 앉아서. 아니 미친. 아 이거를 지금 핸드폰 받침으로 쓰는 거야? 이너 고양이 뭔데 이거 이너 고양이. 아니 약간 지브리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마을 이장님으로 나올 것 같이 생긴 포즈인데? 야 이런 몸 아니었잖아. 개무서워졌잖아. 아니 여기만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왜 몸을 이렇게 만드냐고. 이거 바퀴잖아. 와 꽈배기야. 아니 야 잠깐 이게 피규어야? 야 이 앞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 카메라가 이렇게 동작 흐림이 적용되는 걸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거울에 비친 낙군. 왜 이렇게 슬픈 포즈. 아니 상디 뭐야 이거. 안경으로 봐서 얼굴이 작아진 고양이. 우와 무슨 영화같이 튀어나오네. 아니 근데 세상에 웃긴 동물 짤이 많네. 그냥 이 짤만으로도 웃긴데? 아니 근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런 밈 동물 피규어 쪽만 전문으로 만든 사람인가봐. 퀄리티가 다 너무 좋다. 요리가 취미인 남자. 부침가루로 크림 수프 해먹었더니 계속 설사 나오네? 한국이 분명 의무교육일 텐데? 뜨따 뜨따야. 야 너무 인격적인 모독이잖아. 의무교육도 못 받았다는 욕이잖아. 오뚜기 스프 2,000원이면 산다. 요리가 취미라서. 부침가루로 스프 끓여먹는 놈들은 요리가 취미라고 안 함. 연금술이겠지. 통강의 이탈리안 홀스타인 밈은 과연 억지 밈일까? 이거 하우카우잖아요. 그 하우카우가 이탈리아 유학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카순. 제가 그래가지고 걔한테 요즘 하카순을 하는 짓이 너는 그냥 이탈리안 홀스타인 X야 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하우카우가 야 너 빼고 그들이 아무도 안 써. 개 억지 밈이야. 우리 시청자 중에 쓰는 애들 한 명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처를 크게 받았던 아무튼 상처를 크게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억지 밈인가를 저희 시청자분이 알아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통깡이가 꾸준히 사용하는 하우카우의 별명 이탈리안 홀스타인 미치. 그것은 과연 하우카우의 말대로 통깡이만 사용하는 억지 밈일까? 이탈리안 홀스타인 미치 하우카우.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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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성질 더러운 낭자애. 뭐? 야, 개소리 하지마. 너 이거 형이 다 해본다. 아, 이거 검증 들어가, 검증 들어가. 이거 참을 수가 없지. 아, 주작이잖아. 아, 하우카우 주작이었네. 아, 개짜치네. 성질 더러운 낭자애. 하?
성질 더러워도 애는 착하다고? 성질이 더러우면 애는 착하다고 안 하지 않아? 성질은 안 착한데 얼굴이 착하잖아? 뭐? 듣고 보니 맞는 말? 중졸이 보는 수능시험 랄로님. 팩트, 원래 수능은 중졸이 보는 시험이다. 공무원이 벼슬이냐? 벼슬, 관아에 나가서 나른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 사실 회사에서 살고 집에는 방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육섯개는 뭐노? 열렵시나 육섯개노 여섯섯개노 또 개빡치게 하네? 네가 빡치면 뭐 어쩔건데 계속 빡쳐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이제 화 안 내야겠다. 시따르타 개이야.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 다 맞는 말이네. 챗GPT에게 통깡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통깡이에 대해 설명해줘. 통깡이는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형 철제 돈통이에요. 주로 동전을 모으는 데 사용되며 보통 공중 캠페인에서 나눠주거나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돼요. 통깡이는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되는군요. 그 와중에 소형이네. 야, 왜 그런 거부터 봐. 럭키 전자계산기 녀석 정말인지 쓸모가 없다. 먼저 밑준비가 필요하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 남자로 태어났지만 미소녀 메이드로 살아갑니다에 대해 설명해줄래? 뭐라고 이 새끼야? 주인공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러 이유로 여장하며 미소녀 메이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됐다! 당연하지만 남자로 태어났지만 미소녀 메이드로 살아갑니다 같은 미연시는 없다. 그럼 이제 해당 미연시의 주인공인 통깡이에 대해 알아보자? 통깡이는 주인공 중 하나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장을 하여 미소녀 메이드로 살아가는 모험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통깡이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미소녀 메이드로 살아가는구나. 맞아요, 통깡이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장하여 미소녀 메이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 개 미친 자식아, 가스라이팅이잖아! 그럼 주인공 통깡이의 명대사를 알려줄래? 명대사 중 하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아가는 나도 자신 있어! 야, 아이 개새! 아,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워워 치유 치유! 뭘 공식이 뭘 알아야 음해잖아 지금. 통깡이의 명대사를 알려줄래? 해응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해응이랑 관련 없어 미친놈아! 이것까지 가스라이팅이잖아! 통깡이의 명대사 중 해응과 관련된 것은 해응 이게 내 선택이야. 야이 무칠려나! 아니 저 해응이 이렇게 말 앞에 들어가는 거 맞아? 해응 신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이거 이렇게 진짜 지랄 났다. 이러고 혼자 노는구나. 다른 의미로 슬프잖아. 진짜 미친 거 같아. 요즘 맥주 네이밍 청년 창업기월 수제 맥주 경화수월 출시. 어떻게 술 이름이 경화수월? 술 이름이 저렇다 보니 당연히 새끌창은 드립으로 도배가 되는데 그게 개웃김. 도수를 그렇게 높이지 마라. 알코올이란 알코올에 매달리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다들 대체 뭘 마시는 거야? 봐라, 면허가 사라지고 있다. 경찰이 더 이상 내게 면허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다. 깨줘라 경화수월. 상품을 깨시면 안 돼요 손님. 오늘 카페탐방도 정말 재미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카페탐방을 위해서 최신식 밈으로 가득 찬 글들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